접니다.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극한까지 가는 웃음형 단어. 내가 노베이스지만 단어의 이 파트의 끝까지 가보는 거 알겠지? 갑니다. 자, 다시 한번 포인트가 뭐다? 접도 빼는 거. 그러면 이제 공통된 말이 있으면 접도를 빼볼게. 됐지? 그럼 가장 쉬운 단어 2단을 먼저 외워야 돼. 이 영어 단어는 claim. 뜻이 뭐가 돼? 주장하다. 주장하다. 선생님, 전이 단어가 어려워요. 원래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가 cry. 자, 이제 사운드 변형 법칙 알고 있는 알 거야. 그럼 cry란 영어 단어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엉엉 울다 알고 있지? 엉엉 울다. 또 하나의 뜻은 뭐지? 소리치다야. 엉엉 울어. 소리치다. 소리치다라고. 그럼 선생님, 요 뒷부분이 뭡니까? 요게 목적이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소리치는 거야. 그게 주장하다가 되는 거야. 됐니? 이 정도면 됐어? 좋았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제 갑니다. EX는 뉘앙스가 뭐죠? 바뀌라는 뜻이죠? EX는. 바뀌란 말 한자로 왜? 그래서 왜 치다. 간단하지? 왜 치다. Exclaim 왜 치다. 왜 치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형 단어. 노베이스 극한까지 외워보자. 알겠지? 노베이스. 뜻이 뭐가 돼? 시작. 주장하다. 목적을 위해서 뜻이 뭐야? 엉엉 우는 거? 주장하다. 얘는 왜째가 왜 치다. 자, 프라란 영어 단어가 뭐가 되지? 어떤 것 중에서 가장 앞선 선수? 우리도 프로 강사. 내가 스터디 강사들 프로 강사. 이 프로란 영어 단어가 앞. 그렇지? 앞. 앞을 한자로 하면 선자 살려준다고 그랬지? 선. 내가 선타야! 이런 뜻. 그럼 뭐 시작? 선언하다. 먼저 소리치다. 먼저 소리치다. 먼저 주장하다. 먼저 주장하다. 선주장하다. 뭐가 돼? 시작. 선언하다. Proclaim. 그래서 프라가 들어간 단어는 선자가 될수 있는 거지. Pronounce. 얘가 명사지? 그러니까 명사도 말이지? 그래서 선언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Profess. 뜻이 뭐가 돼? 시작. 선언하다. 대학 교수 뭐야? 시국 선언문 발표하지. Professor. 에세이. 먼저 말하다, 선언하다. 됐니?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자, 요 단어 볼까? 얘의 단어는 내가 영어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얘가 영어로 뭐냐면 박수갈채를 보내다. 박수갈채하다. 박수갈채하다. 또는 찬사하다. 찬사를 보내다. 찬사하다. 찬사를 보내다라고 해야 되고. 됐니? 그럼 여러분, 박수갈채를 원이 아플라우드라는 영어 단어 있지? 그럼 봐라. 여기 철자 두 개지. 얘 철자 두 개지. 됐습니까? 확인해봐. 그럼 단어는 이제 배경 지식이. 요 단어의 원래 요것만 얘기하잖아. 요것만. 요게 칭찬하다. 칭찬하는 것, 찬사하다. 요 전체가 찬사하다고, 얘는. 요거 전체가 박수갈채하다, 찬사하다. 얘는 박수갈채를 보내다, 얘는 박수갈채를 보내. 이거 뭐야? 박수갈채하다. 요거만 얘기하면 얘가 뭐가 시작? 칭찬하다. 배경이 뉘앙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갑니다. 이게 좀 쉬운 단어 같이. claim. 얘가 영어로 뭐야? 주장하다. ex. 뭐가 돼? 외치다. pra. 선언하다. acclaim 뜻이 뭐가 돼? 시작. 칭찬은 칭찬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작. 박수갈채를 보내다. 뭐라고 하는 거야? 시작. 박수갈채를 붙인. 옆으로 갑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여기 조금 복잡한 점. 조금 복잡할 수 있어. 자, 갑니다. 자, 요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Sumerian. 이 수메르란 영어 단어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중에 하나래. 나도 그렇게 들었어. 1784년에 발견된. 이게 수메르 문명이라고 있어. 수메르 문명.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Sumerian. 여러분 혹시 프로메테우스 아세요?
거기에 나왔던 문명이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미라라는 영화 알아? 아낙수남문. 거기에 나왔던 문명이 수메르 문명. 수메르. 그럼 봐봐. 이 문명은 정복자겠지? 인정하십니까? 정복자 맞겠지, 그치?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 뭐로 바뀌느냐? 가져가다라는 영어다. 그 지역을 내가 가져갔다. 테이크의 뉘앙스를 갖겠다. 저기는 수메르 문명의 땅이야. 정복자들, 가져가는 사람들. 그럼 봐보자. 다시 한번 볼게요. 수메르 문명이야. 문명이냐? 생각해 볼게. 정복자야. 요런 사람들은 노예일까? 아니, 생산자일까? 소비자일까? 노예가 생산자야. 막 많은.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일이야? 하나, 둘, 셋. 소비자겠지. 소비자.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하다라는 뉘앙스, 요런 뉘앙스도 갖게 돼.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잘 봐. 이제 가볼게. 어슴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영어로 가정하다야. 가정하다. 가정하다, 가져가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지. 야, 그렇다고 하면 가정해보자. 가져가는 거지, 생각을. 얘가 영어로 가정하다. 수메르 운명. 얘는 뭐 정복자지. 얘가 가져가다의 뜻이 있어서 뉘한 거야. 시작. 떠맞다의 뜻도 있어. 맞다. 내가 이를 가져가다. 이를 테이크. 이를 가져가다, 이를 맞다. 그래서 어슴이란 영어 단어는 가져가 보는 거야. 가정하다. 이를 가져가는 거 떠맞다. 확인해봐. 떠짤 넘는 단어가 뉘앙스로 떠맞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얘와 얘와 같은 거야. 얘도 영어로 뭐야? 가정하다. 근데 얘가 더 많이 쓰고 얘는 좀 더 고급스럽게 통번역이 돼. 추정하다. 뭐뭐라고 추정하다. 가정하다, 추정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단어는 뭐냐면 얘가 제자를 살려줘. 재개하다. 다시니까. 한 번 더 공부하는 거 재수. 알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하는 거. 시작. 재개하다. 뭐라 한다? 재개하다. 그리고 이 단어는 명사로도 많이 쓰이지. 우리 일을 뭔가 재개하고 싶을 때 이 회사 간다고 다른 회사로 뭐 이직하고 뭘 씁니까? 하나, 둘, 셋. 이력서. 레주메. 이력서로 많이 쓰여. 이력서.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뭐야? 시작. 소비하다. 왜? 수메르 운명 뭐야? 생산자, 소비자, 소비자. 왜? 뭐였기 때문에 시작? 정복자였기 소비자. 그래서 소비하다. 잘 들어. 이 단어의 변형 중에서 사용하다라는 영어 단어 딴딴딴딴딴딴 사용하다. 뭔가를 사용하는 거. 소비하는 거 맞지? 근데 왜? 소비인데 소비인데 너무 많이 사용했어. 소비하다. 사용하다. 소비하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수메르 문명.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명인데 1874년 발견 이후에 이게 존재하게 있어. 그러면 왜 이것들을 역사학자들 인정하지 않았을까? 되게 간단하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기독교의 역사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성경의 어떤 내용과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어떤 가상의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시작. 수메르 가상의 문명, 수메르 가상의 문명, 수메르 가상의 문명. 뭐라고? 수메르 가상의 문명. 시작. 수메르 가상의 문명, 수메르 가상의 문명, 수메르 가상. 어숨. 뜻이 뭐가 돼? 시작. 가정하다. 가정하다. 이를 가져가는 거야. 뭐가 돼? 하나, 둘, 셋. 떠맞다. 이를 가정하다. 가정하다. 수메르 가상의 문명, 수메르 가성. 가정하다. 이를 가져가는 거야. 이를 떠맞다. 이렇게 하나 외우고. 풀이란 영어 단어도 뭐가 돼? 시작. 수메르 문명 앞에 뭐가 있었을까? 미리 뭐 한다. 시작. 가정하다, 추정하다. 다시 한번 어떤 수메르 문명.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단어인데 이게 좀 더 한국말로 통번역이 가정하다라고 해요. 이건 좀 고급스럽게 가져가다, 추정하다 이렇게 해석해 낸다고. 됐니?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무슨 뜻이냐? 다시 시작하는 거, 재개하다. 네가 영어로 뭐야? 다시, 제자, 재개하다. 우리 뭔가를 재개하고 싶을 때 뭘 쓰니? 하나, 둘, 셋. 이력서. 예, 이력서. 레즈메 이력서. 됐습니까? 자, 얘 영어로 뭐가 돼? 모든 문명인데 수메르 문명인들 뭐다? 시작. 소비자. 소비하다. 이 단어 사용하다, 소비하다, 낭비하다의 뉘앙스가 있어. 컨셉 뜻이 뭐야? 소비하다. 됐니? 확인해 보시고. 수메르 가상의 문명, 수메르 가상의 문명. 수메르의 지역이 수메르 문명이 가져간 땅. 테이크, 가져가다. 됐습니까? 확인. 이를 가져가는 거 뭐야? 시작. 떠맞다. 그래서 요 단어는 가정하다, 떠맞다. 떠맞다 되게 중요하고요. 프리 뜻이 뭐야? 수메르 문명 전에 뭐가 있었을까? 시작. 가정하다, 추정하다.
네가 다시 제자 시작 재개하다. 재개할 때 뭐야? 이력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건 뭐가 돼? 시작. 가져가다 해서 일을 가져가다, 물건을 가져가다, 소비하다, 사용하다. 그래서 얘가 뭐야? 소비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자 빼고 보니까 접도 보이시죠? 자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도 알고 있는 단어가 있네. 자동차 이름인데. 외제차. 하나, 둘, 셋. 볼보. 이 볼보란 영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잘 굴러간다는 자동차야. 왜 잘 굴러가고? 동그라니까. 자, 노베이스 학생들도 요건 알고 있지? 좋았어. 그럼 이제부터 단어 외워보자.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우리가 in, an. 동그랗게 볼보, in, 포함하다. 맞습니까? 동그랗게 그려보고 in, 포함하다. 얘랑 같은 듯 include. include in verb, include in verb, 포함하다. 똑같이 in 들어가 있지? 자, 얘는 명사형 많이 알 거야. evolution, 진화. 명사형으로 외울까? evolution. 그러면 이 단어를 이렇게 외워. 시작. 이건 진화하다, 전개하다. 진전. 진화하다, 전개하다. 얘는 포함하다. 피디님, 혹시 총 이름인데 리벌버라고 들어봤어? 툭툭툭 돌아가는 거. 어? 리벌버. 얘는 영어로 뭐야? 돌아간다 이거야. 회전하다. 됐습니까? 자, 리가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 번. 자, 돌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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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다. 자, 이제 피디님, 어려운 단어. 우리 극한까지 가는 거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단어의 한국말이 뭐라고 나왔던 이해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봐. 얘가 영어로 감다야. 돌돌 감다. 또는 감기다. 자타동사야 돼. 그럼 이해되죠? 빠졌더니 얘가 뭐야? 함께 같이 여러 번. 여러 번 돌리고 여러 번 돌리고 여러 번. 어? 감다 감기다. 그래서 뉘앙스 살려주려면 돌돌. 돌돌. 이런 말을 살려주면 좋겠지. 자 여기까지 가면 극한까지 간 거야. 열심히 한 거야. 자, 반복 들어갑니다. 자, claim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뜻이 뭐가 돼? 시작. 주장하다. 왜? 외치는 거야. 엉엉 울면서. 목적을 위해서 주장하다. exclaim. ex가 뭐야? 왜? 외치다. 외치다. proclaim. 먼저 주장하는 거? 선언하다. profess. 선언하다. proclaim. 선언하다. 그 다음에 pronounce. 선언하다. 됐죠? 옆으로 갑니다. 자, claim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얘가 주장인데 한 번 더 주장하는 거야. 김동영을 국회로! 김동영을 국회로! 김동영을 국회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박수를 치다, 칭찬하다. 박수갈채를 보내다. 원래 applaud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박수갈채를 보내다. 이거 두 개, 두 개. 접두어끼리 뭉치는 거. 두 개 접두어, 두 개 접두어. 됐어? 좋았어. 확인해봐.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수메르 가상의 문명, 수메르 가상의 문명, 수메르 가상의 문명. 저 지역은 수메르 땅의 문명이야. 수메르인들이 가져간다. 테이크인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어숨. 뜻이 뭐야? 수메르 가상의 문명. 시작. 가정하다. 이를 가져가는 거.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떠맞다. 떠맞다가 중요하다는 거. 수능에서는. 옆으로 갑니다. 물론 기본 다 중요하지만 두 번째 뜻은 이게 얘가 특히 중요해. 그 다음 얘는 뭐야? 프리가정. 가정하다. 좀 더 고급스럽게. 추정하다. 자, 한국말로 할 때 가정하다와 추정하다. 어떤 게 좀 더 고급스럽죠? 하나, 둘, 셋. 추정하다 고급스러.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가정하다는 많이 쓰지만 추정하다는 말은 잘 쓰죠. 여러분들이 안 쓰는 언어가 고급스러운 언어야. 옆으로 갑니다. 네가 뭐가 돼? 다시 한번 재개하다. 우리 일 재개하고 싶을 때 뭘 쓴다? 이력서 쓴다. 레즈메 이력서. 자,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이건 좀 쉬운 단어지, 그치? 뜻이 뭐가 돼? 시작. 아, 많이 사용했어. 소비하다. 이렇게 뜻이 바뀐다는 거.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볼보 생각해. 잘 돌아가는 거. involve. 뜻이 뭐가 돼? 시작. 포함하다. in. 포함하다. evolution. 뭐가 돼? 시작. 진화. evolve가 영어로 진화하다, 전개하다. 자, 리가 들어갔어. 뜻이 뭐가 돼? 회전하다. convolve의 뜻은 뭐가 돼? 돌돌 감다, 감기다. 좋아. 떵. (목소리) 자, 선생님이 이것도 MP3 만들어드리는 거 알죠? 갑니다. 자, 이 단어 생각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엉엉 우는 거, 소리치는 거. 뜻이 뭐가 돼? 주장하다. exclaim. 뜻이 뭐가 돼? ex. 바뀌니까 왜? 외치다. exclaim. proclaim. 뜻이 뭐가 돼? 시작. 선언하다. pronounce.
profess, 또 뭐야? 선언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acclaim, applaud, 박수갈채를 보내다. 같은 배경, 같은 단어를 접두어 두 개, 접두어 두 개. 됐습니까? 옆으로 갑니다. 수메르 가상의 문명, 수메르 가상의 문명, 수메르 가상의 문명. 저기는 수메르 땅이, 수메르인들이 가져간 땅이야. Take a nuance.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가상의 문명 생각하면 가정하다. 그들이 가져가다. 떠맡다. 이를 가져가다. 떠맡다. 옆으로 갑니다. 떠맡다 중요하죠. 프리가 들어갔어. 뭐가 돼? 가정하다, 추정하다. 좀 더 고급스럽게. 그 다음에 리가 다시 하기 위해서 일을 재개하다. 그러면 일을 재개할 때 쓰는 거 하나 해주면 시작. 이력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사용하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뭐야? 소비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다라고 했지? 옆으로 갑니다. 문명인은 소비자, 정복자니까. 옆으로 갑니다. 자 자동차 중에서 잘 굴러가는 자동 외제차 이러면 시작. 볼보. 볼보가 여기서 나온 어원이야. 그래서 involve의 뜻은 뭐라고 했죠? 시작. in, 포함하다. in, 포함하다. evolution 영어로 진화, 전개. involve, 진화하다, 전개하다. 권총도 있죠. reverb. 뜻이 뭐가 돼? 회전하다, 돌다. convolve의 뜻은 뭐 너무 막 계속, 얘는 두 번이잖아, 두 번. 두 번 정도. 여러분, 두 번 정도면 총알 다 떨어지겠죠? 근데 얘는 계속. 감다, 감기다. 뉘앙스 살리면 돌돌. 돌돌 감다, 돌돌 감기다. 됐나요? 좋았죠?